안 돼, 네, 네. 항상 뒤통수 맞고 나서 그럼 그렇지 내 팔자가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항상 옆에서 방해를 하든 친구가 뺏어가든 항상 뺏어가는 격이거든. 마음이 항상 여려요. 독하지가 못해요. 항상 외로움이 많은 사주들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 있습니다. 남자한테도 크게 당하지 않고요. 금전도 끌어당깁니다. 시간에는 여자복 없는 남자의 특징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남자복 없는 여자의 특징. 저예요. 저는 그런 거 나오면 항상 저라고 얘기합니다. 생긴 거는 팔방미인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항상 여려요. 독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고 항상 외로움이 많은 사주들이에요. 많은 사주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야근치고는 혼자 다 하더라도 안 돼, 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막상 이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고 정을 줘버리면 항상 뒤통수 맞고 나서 그럼 그렇지 내 팔자가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거 같아서 같이 묻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건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든지 내 맘 같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아니겠지. 항상 살은 세월, 힘든 세월, 당한 세월이 많아서 안 해야지 다 보면 항상 뭐든지 옆에서 방해를 하든 친구가 뺏어가든 항상 뺏어가는 격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를 해야 하냐. 제일 좋은 방법 있습니다. 은장도를 제일 갖고 다니면 좋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칼보다는 칼은 그 나름 사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은 사람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반지를 껴요. 가운데 손가락. 네, 이거는 남자한테도 크게 당하지 않고요. 이거는 금전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얻은 본인만의 그 본인들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신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신령님이 지켜주지만 저는 제 몸에 항상 중간에 저는 365일 빼지 않습니다. 네, 물론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때 잠깐은 빼도 제일 먼저 끼는데 이 중간에 손가락 반지 이거를 끼고 나면은 재물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재물이 빠져나간다 그래도 금방 생성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을 더 이상 흘러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차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봐.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많이 좋아. 선생님 오른손가락에 끼셨는데 오른손에 끼면 되나요? 오른손에. 왜냐하면 보통 여자들은 왼손에 끼기를 바라거든. 네. 근데 오른손에 끼면 이거는 남자의 운도 같이 잡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남자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고 가시는 분들 나로 인해서 또 대주님들도 기주님들도 많이 뵙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같이 합니다. 우리 아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하시면 더더욱이 좋습니다. 이러면 좀 남자복도 좀 생기고 재물은 재물도 남한테 크게 사기 당하지 않고 그런데 사기 당하고 뺏기고 한다래도 금방 다시 솟구쳐서 들어와. 복구가 되네. 복구가 돼. 진짜 좋은 정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꼭 하라고 해. 인기를 얻고 싶으면 하고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왜 꼈냐고. 반지가 아무 반지면 되나요? 괜찮아. 나는 순금으로 했더니 이렇게 막 찌그러져서 그냥 18K로 했어요. 14K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은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은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은은 굳이 권하지 않는 근데 사주에 은이 맞는 사람은 또 은으로 해도 돼. 근데 굳이 은을 그 권유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은은 달아요. 은은 달기 때문에 재물이 같이 쓸려 나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 은은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찌르면 꽂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은 맞는 분, 그분한테 사주의 은이 잘 맞다 그러면 그분들은 은으로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내 팔자를 모르잖아. 그런 분들은 그냥 금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것도 없어 그러면 이미테이션 많잖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잘 나왔더라고. 감사합니다.